올해 5월 한동훈 법무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온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동훈 전 검사장을 감싸며 위협적인 언행을 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동수 부장은 윤석열 전 총장이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감찰 계획을 보고한 자리에서 다리를 책상에 얹어놓고 보고서를 저리 두고 가라고 말했고 압수수색 하겠다고 하자 격분하며 쇼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한동수 부장의 증언이 틀림없는 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4월 29일 무렵 제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채널A 사건의 관련자 한동훈 전 검사장을 수사할 당시 윤석열 전 총장으로부터 비슷한 취지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윤 총장은 거침없는 말을 쏟아내며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저는 견딜 수 없는 명렬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채널A 사건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던 윤 전 총장은 징계가 내려졌고 서울행정법원은 윤 전 총장의 징계에 대해 면직 이상의 중대비에 해당하므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명확히 판결했습니다. 이제 와서 저를 소환해서 윤 전 총장 징계와 관련해서 재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비사실이 판결로 확인되자 불의임을 전언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적발의 장식으로 특정인에게 뒤집어 씌우고 찍어내기 보복서를 한다고 해서 중대비가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법원의 판결이 뒤집어지는 것도 아닐 것인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올해 교수를 선정한 사자성어가 과이불결이라고 합니다. 피징계인이 이런 판결이 나왔으면 잘못을 사거나 반성을 했으면 했는데 이제 와서 보복서라니 그저 안타깝고 측은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한동훈 윤석열